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PT AV 스튜디오로 스타일 파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상이니까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링크 보시면 첨부 파일에 보시면 여기 이런 스타일 파일이 하나 링크 저기 첨부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파티클 소스라고 있어요. 네, 그 파티클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파티클 소스도 바탕화면에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빈 슬라이드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빈 슬라이드, 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일단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스타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다음에 슬라이드 스타일 있죠. 세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도구에 보시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스타일 불러오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여기 다운받았던 카드 디스플레이라는 스타일 파일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열기를 합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확인 눌러주시고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30장이 들어가죠. 30장 이미지가 30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1번 빈 슬라이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빈 슬라이드 제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저는 임의적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쭉 드래그해서 그냥 넣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60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60장. 네, 이미지 총 넣어서 60장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몇 장이 들어가는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많이 들어갔으면 60장만 놔두시고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0장이 들어갔죠. 쭉 모니터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1번 슬라이드로 넘어와 줍니다. 그러면 놔주시고 지금 현재 다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스타일 있죠? 아까 오픈했던 여기 있는 카드 디스플레이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적용을 시켜주세요. 적용을 시켜주시고 여기 중간에 있는 6번 슬라이드 있죠? 6번 슬라이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슬라이드 제거,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놔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요 1번 슬라이드는 여기 트랜지션 있죠? 예, 트랜지션을 눌러서 기본적인 패드 인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전환으로 이렇게 패드 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영상도 기본적인 패드 아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창을 띄우시고요. 예, 간단합니다. 예,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합니다. 1번 슬라이드를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격체와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을 오픈시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어요.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딜렉트 키 돌키라고도 하죠. 네,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방향키 상하좌우 방향키가 있어요. 네, 그 위에 바로 보시면 딜렉트 키라고 있습니다. 영어 D자로 시작하는 키보드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러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되시고 요 빈 공간에 되시고 그래서 추가 비디오 동영상 있죠? 네, 동영상 불러오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영화 카메라처럼 생긴 거 있죠? 동영상 추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내가 링크 걸어드린 파티클 소스 있죠?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잡음이 너무 심하게 납니다.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파티클 소스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살짝만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두리에 대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살짝만 이렇게 늘려주세요. 조금씩만. 그러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오셔서 여기 보시면 블루어가 있어요. 블루어 마이너스 10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너스 10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 보정에서 필터 추가, 필터 추가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밝기 대비가 있습니다. 밝기 대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5, 밝기를 5 주시고요. 대비를 10을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네, 여기 아까 방향키 있죠? 상하좌우 방향키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고 딜렉트 키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아유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가졌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여기 복사,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요거 볼까요? 네, 영상이 이런 영상입니다. 카드 디스플레이라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창을 닫으셔도 되고 안 닫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 지워주시고 예, 딜렉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딜렉트 키 눌러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삭제해 주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 슬라이드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딜렉트 키,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내려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지죠. 백그라운드 영상이. 네, 요 영상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이 꽃이 와 있으면 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전 있죠. 회전해서 180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이쪽 영상은 180도 돌려주고 여기도 180도 돌려주세요. 그럼 위로 올라가졌죠. 네, 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백그라운드 삭제해 주시고 붙여넣기 딜렉트 키 눌러서 컨트롤 키 페이지 다운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여기도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딜렉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빈 공간에 대시고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키 페이지 다운 이렇게 내려주시고 회전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180도 여기도 180도 돌려볼까요? 이렇게 반대로 또 됐죠? 여기도 지워주시고 붙여넣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다 됐네요. 여기서 됐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0. 그냥 3 이렇게 해서 타임을 영상 타임을 3초로 주시면 됩니다. 3초. 1.5초 너무 짧아요. 3초로 주시면 2분 10초 정도 됩니다. 좀 짧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2분 11초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영상 하나 들어가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음악 넣을 때는 네, 여기 타임라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오디오 트랙이 하나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음악 넣고 싶은 음악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배경음악에서 쭉 드래그 해서 1번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이 슬라이드 스타일은 좀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파티클 소스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싶으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파티클 소스 넣으시고 싶으시면 그 물방울 파티클 소스 있죠?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마스크 추가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빈 마스크 추가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두고 계신 그 물방울 소스 있죠? 전에 제가 올려드린 소스입니다. 네, 요 물방울 소스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이퍼 그래서 지금 새로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죠. 그럼 단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얀색 아니면 요 스타일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닫으신 다음에 집어넣고 닫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대로 여기다가 빈 공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물방울 소스가 들어가집니다. 아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요 음악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객체 애니메이션 눌러주시고 마스크 들어갔네. 자, 3번 여기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물방울 보이시죠? 물방울 움직이는 게 보여집니다. 꼭 물방울 아니라도 다른 소스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예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다른 파티클 소스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밑으로 안 내리셔도 돼요. 예, 파티클 소스는 제일 위로 올라와줘야 됩니다. 붙여넣기 하면 자동으로 제일 위로 인풋트가 붙여넣기가 돼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붙여넣기가 됐어요.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PTAV 스튜디오 스타일 파일로 포토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천천히 잘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이거는 이미지만 놓고 뭐 파티클 소스 해주고 백그라운드 파티클 소스 넣어주고 하면 영상 완성되는 거니까요. 천천히 이쁘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나날이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이였습니다.
Thank you.